자, 매주 월요일에는 먼데이 모닝 마켓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투자 현인들, 투자 그루들과 함께 글로벌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먼데이 모닝 마켓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의 김성준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이렇게 월요일 아침인데 네. 새벽 같이 나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예, 별 말씀을 해요. 저희도 그 글로벌 시장 자체가 해외 선물 시장에 월요일 날 아침 7시에 시작을 매일 아침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출근하는 겸 해서 당연히 출근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됐는데 생각보다 피곤하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힘차게 한 주 시작이니까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성준 차장과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뭐 에너지, 국제유가, 뭐 전반적인 이런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셸 오일을 이렇게 또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런 영향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섹터, 에너지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이 에너지 시장의 변화,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또 가스 가격도 변동성이 심하고 이런 상황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현황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처음에 시작된 유가의 상승은 자 코로나가 점점 완화가 되고 네. 시장이 점점 다시 오픈이 되면서 이제 그동안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엄청나게 풀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이 유동성 푼 거를 점점 조여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촉발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가능성은 이제 작년 말부터 대두됐으나 실제로 이제 전쟁이 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사우디에 이은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입니다. 그쵸. 수출국인데 말 그대로 이제 이 공급 물량이 글로벌하게 이제 제공을 해주던 러시아가 전 세계 이제 주요국에서 이제 러시아를 이제 푸틴을 전범으로 취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금수 조치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동맥경화 아닌 육맥경화가 네네. 발생하기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예, 유가는 천정부지로 이제 70불 선대를 유지하던 유가가 80불, 90불, 최대 130불까지도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지금 130불까지 올랐던 경우는 지금 거의 10년, 14년 이래 최대 가격으로 올랐던 거고요. 이런 가격대가 있었던 거는 지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금융위기 때 그때 이후에 있었던 가장 큰 이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는 원유의 최대 수출국이자 유럽에서는 천연가스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쵸. 유로존 자체에서는 러시아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수입을 대부분 90% 가까운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는 말 그대로 유로존에 가스 공급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유로존에서도 더 이상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현재는 또 다른 공급망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은 공급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자 일단은 중동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동 자체가 이전에는 러시아 이외에 절대 원유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 국가에서는 이 국가들을 상대로 이번에 바이든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현재 공급 물량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국의 셰일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현재 시장은 에너지 시장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미국 쪽에서는 뭐 새로운 이 원유를 조금 공급할 수 있는 곳을 계속 찾고 있는데 뭐 오늘 외신 주말 사이에 나온 거 보니까 알래스카에서도 뭐 원유를 뽑아낼 수도 있다 이런 네.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미국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올라다 오른 상황이고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뭐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지금 약간 100달러 초반대로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러면서 과거에 1980년대 또 오일 쇼크처럼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지금
유가 시장으로 봤을 때는 3차 오일 쇼크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반년 6개월 정도 짧은 되는 시간 사이에 60불 가까운 배럴당 60불 달러에 60불 가까운 그러니까 70불에서 나왔죠. 130불까지 올라갔으니까 그건 50%가 이제 올랐기 때문에 50%가 아닌 8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오일 쇼크가 크게 별다르지 않은 상황이에요. 에너지 시장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대신에 경제 상황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일 쇼크 1차나 2차 때에서는 미국이 이제 물론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12%에서 13% 정도를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회복되기까지 한 6년 정도가 걸리고 그리고 나서 2차 오일 쇼크가 있을 때에는 크게 일단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금방 이제 회복을 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때는 글로벌 이제 미국을 포함한 유럽 모든 나라가 역동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점점 막 발전하는 시기고 전부 다 으쌰으쌰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자체가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일시적인 유가가 이제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물가는 원유로 인해서 상승이 되지만은 고용이나 이런 것들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고용 자체가 워낙 안정적으로 되고 경기가 좋은 상황이 경기가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월급을 받으면 월급에서 인상률 같이 똑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얘기가 다르죠.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에서 이제 막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경기가 아예 경제 흐름이 멈췄던 시절이 이제 2년 이상이 됐다가 여기서 이제 회복하는 구간에서 지금 이제 유가가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은 현재 에너지 시장 자체는 상당히 쇼크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있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뭐 ESG 정책 이제 2010년대 들어서 이제 친환경 정책을 들어 탄소 정책을 이제 각국의 선진국들이 펼치기 시작했는데 현재 시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확 바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말 그대로 탈탄소 말 그대로 뭐 풍력이나 모든 걸로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현재 시점 단기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비관적인 판단을 내렸던 이유 자체가 현재 말 그대로 공급 물량을 따로 어디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급망에서 더 추가를 하고 제가 이미 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셰일 조금 이따가 제가 셰일 기업에 대한 이슈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셰일의 이슈를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미국 내에서도 생산량을 더 늘려야 돼 생산 쿼터를 더 늘려야지만 현재 유가 오일 쇼크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제 생각에 일단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성주 차장은 뭐 거의 지금 3차 오일 쇼크나 다름없는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뭐 전쟁 뭐 지금 단기적으로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에너지도 비싸게 팔고 오히려 뭐 영토도 확장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히려 긍정적인 면들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란 말입니다. 자, 이러면서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니까 말 그대로 금리도 폭등을 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 발생됐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고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이 되면서 이제 물가 상승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촉매 작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은 미국 이제 일단 기문이 메인 이제 미국의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로존까지 올리기 이제 오르게 되는 단계까지 올라갔는데 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은 말 그대로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지금 말 그대로 뭐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뭐 금융상품에 대해서 내 수익률을
이제 말 그대로 조금 하향 평준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추자. 예, 눈높이를 말대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수익 확보를 위한 이제 목적으로 포지션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어떤 주식을 갖고 있어. 근데 이게 굉장히 성장주야. 이 성장주가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 여기 포기해서 당장 이거를 청산하는 포지션을 갖는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이게 회복을 어느, 모든 경기는 사이클 형식으로 돌아갑니다. 그쵸. 이게 회복이 되면은 이 내가 빠졌던 부분이 다시 차 오르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포지션 관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이제 낮은 가격에서도 조금 더 주문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경우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경기 하락 국면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이 성장을 주도로 한 그런 그 종목 포지션 군이 필요합니다. 반도체주나 아니면 최근에 부각되는 그린 에너지 그리고 미디어 자체는 경기에 크게 왔다 갔다 하지가 않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BTS가 뭐 이런 그룹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에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전술적인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단순하게 위험 자산이 현재는 나는 위험 자산 더 이상 손을 안 댈 거야. 안전 자산 채권만 매매를 할래. 채권만 거래를 할래. 이런 식의 매매는 이것도 역시 저는 지양을 합니다. 한 가지 쪽에 안전 자산만 하면 나중에 내가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내가 또 이런 부분에서 또다시 내 모든 포지션을 또다시 많이 이제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대체 자산적인 비중의 확대가 확실히 필요하다. 달러도 필요하고 채권도 필요하고 성장주의 투자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에 갑니다. 네, 맞습니다. 사우디에 가서 이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직접 만날 텐데 여기에서 뭔가 이 해결책이 나올지 이러면서 유가가 잡힐 수 있을지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실제로 뭔가 시나리오 긍정적이게 나오면 유가가 잡힐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시장에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바이든은 이제 13일부터 16일까지 이제 중동 순방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방문을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에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목적은 어찌됐든 현재 유가를 어떻게 네. 이제 바이든이 현재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우디를 방문을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주제를 던질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카슈쿠지 암살 배후로 말 그대로 이제 빈살만 네, 그 왕세자가 이제 그 확인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정부는 친미 정책 따라 카슈쿠지를 이제 암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굉장히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G7 때도 그랬어요. 그쵸. 나는 사우디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또 얘기했지만은 자 지금 바이든의 미국 내 지지율과 그리고 글로벌 유가는 전부 다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그쵸.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미국 자체가 이제 어찌됐든 글로벌 경제를 리드하는 리더 국가로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가에 조금 더는 이제 공급 정책이니까 지금 현재 유가의 공급망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거는 중동밖에 없기 때문에 사우디와의 조금 더 원만한 관계 그리고 현재 이란에서의 이제 핵 협상이 이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네. 그 이란의 지금 중동에 대한 이제 그 현재 위협이 이제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경찰 국가로 돌아오라는 이제 사우디의 이제 사우디뿐만 중동 국가의 요청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어떤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일단은 중동 국가들은 지금 이제 뭐 생산 쿼터가 거의 가득 찼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증산할 수 여력을 조금이라도 공급 물량을 숨통을 틔워준다면 에너지 유가 시장은 조금 더 하단으로 빠질 수 있는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급격한 상승에 이제 약간 하락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사우디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나타낼지, 또 사우디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가장 중요한 또 이번 주에 글로벌 이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우리 김성준 차장님이 글로벌 상품 영업팀이 계시다 보니까 예, 선물 투자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는데, 뭐 선물 투자, 해외 선물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도 좀 있고, 네. 사실 요즘에는 뭐 굉장히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 선물 투자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좀 어렵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물 투자하실 때 어떤 노하우가 좀 필요할지, 주의해야 될 점 뭘지 좀 조언 좀 주시죠. 자, 그 이 해외 선물은 파생 상품에 속합니다. 그쵸. 이 파생 상품은 초고위험 상품, 증권사에서 판매한 상품 중에 가장 위험한 상품이라고 네. 평가가 되는 상품이고요. 반드시 내 투자 성향이 공격 투자형이라고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결과 점수가 공격 투자형이 나와야지만 거래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그 선물이란 게 말 그대로 급격한 변동성에서 내 투자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볼 수가 있는 상품이 그렇죠. 또 그 선물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리스크 관리라고 제가 네. 모든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관리 잘하세요. 절대 물타기는 금물입니다. 선물에서 물타기는 100점 100패를 가져올 네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쪽 업계에서 그래도 나름 이제 증권사에서는 1세대 직원이긴 한데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말 그대로 물타기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원금 손실 이상의 손실을 분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우선으로 하는 거래가 일단은 하고 내가 수익 얼마만큼의 내가 100을 투자했을 때 30을 번다 아니면 30을 손해봤다 벌었을 때 손해봤을 때 정확한 손절이나 익절 기준을 잡고 판단을 하고 이제 거래를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여기서 내가 100만 원을 투자 30만을 벌었는데 여기서 내가 10만 원만 더 벌고 싶어. 물론 여기에 모든 투자자들이 현혹이 됩니다. 네. 이게 주식뿐만 비단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 모든 그렇죠. 주사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지만은 과감하게 절단할 수 있는 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조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소규모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이 상품들 연습을 또 하시고 나서 이제 메인 상품으로 진입하시는 것도 한 가지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물 투자에 대한 뭐 일단은 뭐 위험도가 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투자 노하우로 좀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외 쪽에서 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망들을 하고 있는지 글로벌 이슈들 또 셀럽들의 말 확인하면서 김성준 차장과 함께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요. 셀럽은 말했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윤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셀럽들은 어떤 이야기를 내놓았을까요? 오늘은 첫 번째로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셀럽들의 발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의 퀀트 리서처입니다. 듀바코 라코스가 투자 노트를 발행을 했는데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유가와 천연가스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에너지 섹터가 현재 매력적으로 very low valuations, extremely attractive, 낮은 밸류에 내려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베런스는 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마크 스토클입니다.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한 전문가인데요.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에너지 가격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에너지에 투자가 되지 않았음을 underestimating,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유가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유가를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시장에서 매일 유가를 체크하시고 계시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또 주목해야 될 유가와 관련된 이슈들 뭐뭐뭐를 체크를 해둬야 될까요? 네, 일단은 유가를 체크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수요와 공급이 가장 기본입니다. 네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이제 상품에 대한 거래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나라고 배웠을 때는 수요와 공급이 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급이라 하면은 사우디, 러시아, 뭐 오펙,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까지 해서 지원이 되는 공급망을 확인을 하셔야 될 거며 수요는 말 그대로 현재까지 ESG나 이런 에너지 정책을 펼치지만은 탄소 정책이지만은 현재 기축 산업은 모두는 아직까지 모든 구성은 원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현재 또 가장 이슈가 되는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제 급격한 금리 상승을 해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이제 수요 둔화 우려감까지 확인을 하신다면은 투자자 분들이 공급과 수요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면서 가격의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내가 에너지 상품에 에너지 아니면 에너지 관련 주에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셀럽들의 이야기 확인해봤고요. 다음 이야기는 또 뭘까요? 최웅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두 번째 셀럽의 발언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망에 대한 셀럽들의 발언이었는데요. BMO의 수석 전략가입니다. 마용우이고요. CNBC 측에서는 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고용 보고서와 A recent decline in commodities prices,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가능하게끔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면서 지난주 금요일 증시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시장이 과매도 상태에서 돌아선 것으로 보이지만 연준의 공격적인 스탠스로 단기적으로 더 큰 랠리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 페드 측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금융시장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라는 발언까지 함께 내놓았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결국에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유가가 더 올라갈 것인가, 뭐 미국에서도 의견들이 굉장히 엇갈리던데요. 네. 뭐 유가가 3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또 한쪽에 급격한 의견도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뭐 60달러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네. 의견입니다.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국제 유가 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저는 현재 수준 최소한 유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말 그대로 지금 러시아의 공급망이 잘린 상태에서 네. 중동의 이제 그 쿼터 상승은 현재 바로 적용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솔직히 굉장히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되게 암울한 게 현재 유가 시장의 이제 어렵습니다. 상황인 거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됐든 이 미국의 셰일 오일을 제가 언급을 여기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셰일의 기업에 이제 17년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 이 셰일의 이제 혁명을 하고 불리면서 여기서 이제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산유국이자 이제 수출국까지 이제 발전이 그렇죠. 됩니다. 미국 기준 수출은 안 했었거든요. 수출국까지도 이제 발돋움을 했지만은 이 셰일 기업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원유를 뽑아내기 시작하니까 말 그대로 이제 유가가 국제 유가가 40불 배럴당 40불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셰일업계는 실제로 이제 BP 수준이 45불에서 60불 50불 정도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셰일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만회가 현재는 이제 진입이 많이 어려운 상태인데 말 그대로 셰일 업체들이 많이 그동안 도산을 했는데 이 도산 업체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컴백을 해줘야지만 현재 유가에 대한 안정성은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 뭔가 원유 공급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이 다시 좀 돌아와서 증산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뭔가 사우디나 중동 쪽에서의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 공급을 늘리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 국제유가의 하락 당분간은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리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의 김성준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차장님 오늘 또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슈 있으면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